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아, 리뉴얼을 꼭 구하니까 전문가 같네요. 저희가 미국 현지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뉴얼을 꼭꼭 전문가처럼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교수님 있습니다. 이제 들립니다. 네네. 연결이 됐네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아,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 이제 저희 방학이어서요. 예, 밸리 와 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남쪽으로 한 50km 떨어진 데 그 팔로알토라고 있습니다. 여기 뭐 스탠퍼드 대학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뭐 실리콘밸리의 메카죠. 그래서 여기 한 달 정도 뭐 가족 상봉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 시찰도 하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교수님 그 팔로알토면 제가 알기에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 zip code 그 저 그 저 그 그 기준으로 가장 집값이 비싸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IT 그 창업가들하고 이제 임직원들이 많이 사니까 예, 예. 집값이 되게 높다고 이제 그럽니다. 예. 아, 예, 저희 교수님 지금 미국 현지에 계시는데 저희가 미국 하면은 요즘에 코로나 부스터샷 그 맞느라고 좀 정신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미국에선 좀 어떤가요? 네네. 잠깐 화면 좀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 여름에도 이제 뭐 산업 시찰 할 겸 이제 미국에 와서 그 당시에 1차, 2차를 그 파이자를 맞았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부스터샷을 맞으려고 예약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화면 공유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이제 병원에 가서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대형 약국인 월그린, CVS 아니면 심지어 뭐 월마트 같은 데도 그 부스터샷이나 그 파이저나 그런 백신을 놔주는데 제가 이번에 놀란 게 여름에는 뭐 바로 그냥 그 바로 그 약국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놔주는데 이번에는 예약하는데 한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대기자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뭐 그 이유가 좀 몇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연말 연시에 미국 사람들 이동이 많으니까 그 접종을 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최근에 이제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어린이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이 그동안 접종이 허용이 안 됐다가, 금년 11월부터 이제 허용이 돼서 이제 어린이들도 또 많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예. 마지막으로는 의료 인력이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그 피로감이 상당히 여기 의료 인력 사이에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바이든도 그 군의관 포함해서 군 그 의무 인력을 투입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백신은 충분하게 공급이 있는데 이러한 좀 그 애로사항이 있어서 당장 접종을 할래도 한 2, 3주를 대도시에서는 기다려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 교수님 저희 뭐 한국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아직 애들은 주사를 안 맞고 있는 백신을 안 맞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시작을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11월부터 5세 이상의 어린이들 이제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들도 그동안 안 맞다가 이제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또 밀려드니까 또 이제 그런 대기 수요가 생기고 한국도 다른 차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은 그 2차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을 맞는데 3개월 지나면 저희는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예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되게 원칙을 확고하게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6개월이 지나야지 부스터샷을 맞는 그런 그 원칙을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3개월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엄격하게 부스터샷을 좀 빨리 맞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파이저나 모더나가 미국 회사고 미국 그 질병본부랑 가깝게 일을 할 텐데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6개월 원칙을 지키는 게 5, 6개월이 돼도 효과가 상당히 유지가 된다고 판단하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그 현지에서 미국 쇼핑몰도 방문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즘에 미국에서는 그 소매 경기가 굉장히 좀 좋다. 이 소비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투자를 생각할 때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써보거나 확인하는 걸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외국을 방문하고 아니면 국내에서도 뭐 제품 서비스를 써보려고 노력을 해서 지난 뭐 며칠 사이에 쇼핑몰들을 좀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림 좀 띄워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미국 4분기에 그 경제 성장률을 한 7%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좀 퍼지면서 최근에 확진자가 좀 늘어났죠. 그래서 1분기 경기가 많이 꺾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1분기 GDP 성장률이 분기 전분기 기준으로 한 2% 정도로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 여기 그 실리콘밸리에서 여기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이제 스탠퍼드 쇼핑 센터라고 상당히 뭐 메인 그 몰입니다.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여기 이제 매장을 제가 한 반나절 쭉 가족들하고 다녔는데 상당히 경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매장 가본 데 중에 가장 손님이 많았던 데는 룰루레몬 매장인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되게 아주 헛합니다. 되게 여기 줄 서 있는 걸 보시면 알 거고. 그 다음에 애플 매장도 갔는데 여기도 월요일이었는데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거기서 멀지 않은데 삼성 매장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이제 애플이 더 인기가 많은지 애플 매장이 훨씬 사람이 더 많았고요. 실제 그 데이터를 봐도 얼마 전에 나온 그 마스터카드의 그 데이터를 보면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미국의 소매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한 9% 증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이렇게 집계한 이후로 17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부의 효과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미국 주가가 한 70% 가까이 올랐죠. 매년 연평균 한 20%씩 올랐으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최근에 임금도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되게. 그래서 뭐 그렇죠. 일반 근로자도 그렇지만 전문직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축률도 지금 최근에 높은 상태고 그래서 뭐 약간 증가율은 내년 1분기에 둔화될 수 있겠지만 상당히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는 나라인데 상당히 펀드멘탈이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실제 눈으로 확인한 바로는. 예. 그 확실히 그 미국 국민한테 돈도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 부의 효과, 뭐 주식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느껴지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며칠 다녀보니까 피부로 그런 점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면 어디를 가나 그게 이제 백화점이든 식당이든 아니면 뭐 커피숍이든 아니면 뭐 유통 매장이든 진짜 사람을 구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어디를 가나 We are now hiring. 지금 사람을 구하는 중이다. 그런 광고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가 인플레가 아주 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제 금리 상승이 많이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타격을 줄 텐데 그래서 이 점을 하여간 저희가 내년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제가 뭐 두 군데 거를 직접 사진 찍어서 여기다 올렸는데 하여간 뭐 몇십 개를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 실제로 미국의 인력난이 심하다 제가 뉴스로 만들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저렇게 하이어링이 정말 많이 붙어있나 보네요. 교수님. 진짜 거의 모든 매장, 식당, 뭐 커피숍에 다 그 정문에서 붙어 있습니다. 네. 거의 모든 직당이에요. 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 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수님 근데 미국 가서 제가 들은 바로는 루시드 전기차를 직접 타보셨다라고 들었는데요. 그 맞나요? 여기 좀 한번 그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타보지는 못했고요. 아, 예. 이게 그 예약을 해야 하고 그 미국 면허가 있어야지 이제 시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룸이 여기 실리콘밸리에도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차를 타보기는 했죠. 몰아보지는 못했고. 근데 예, 루시드가 우리 서학개미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 그 보유 기준으로 10위의 랭크가 됐더라고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단하죠. 예. 빅테크 테슬라 다음에 엔비디아 다음에 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금년에 보면 루시드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상장한 리비안 이런 종목들이 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우리 국내에도 아주 일으켰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여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페이지로 예. 예, 넘겨 주시죠. 그래서 아주 그 고급 그 자동차를 여기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은 한국보다 자동차 값이 조금 저렴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가장 최상위 기종인 에어 모델.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 사진을 안에 그 운전석에서도 찍고 그랬는데 13만 9천 달러에서 시작을 하니까 상당히 고가죠. 그래서 비싸네요. 예. 제가 그 테슬라 모델 S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럭셔리한 느낌이 들고 실내 공간도 아주 넓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제 장점은 있는데 트렁크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뭐 언제 이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많이 팔리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이제 골프채가 4개가 실려야지. 그 일인데. 그래서 실제 테슬라는 보면 모델 S나 모델 Y가 다 그 뒤에 트렁크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고. 근데 실제 미국에서 13만 9천 불이면 어느 정도 의미냐 하면 그 테슬라 모델 S가 9만 5천 달러에서 시작을 하고 최근에 값이 계속 많이 올랐죠. BMW 740이 8만 7천 불입니다. 그러니까 뭐 BMW 740보다도 한 50% 높은 가격을 책정을 했으니까 아주 상위 계층을 타겟을 하는 것 같고 다음 페이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장점은 그 배터리 기술이 본인 주장으로는 테슬라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매저 그 여기 쇼룸에 그 일한 사람한테 어디 배터리를 쓰냐고 물어보니까 LG 화학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루시드는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게 한 번 충전을 하면 830km. 근데 이제 테슬라의 그 모델 S 중에 제일 많이 간대는 롱 레인지가 660km니까 확실히 비교 우위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 대량 생산을 해서 뭐 몇 년을 타고 나서 배터리 관리 기술이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 뭐 OTA 그 이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어하고 그러는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잘 구동이 될지. 왜냐면 지금 이 회사가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아직 그 1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몇 대 안 팔린 거여서 앞으로 이제 이게 얼만큼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좀 보여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를 비교를 해보면 그 내연기관의 이제 톱3는 도요타, 복스와겐, 다임러. 다임러는 이제 벤츠 모델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전기차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인데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전기차 3사가 내연기관 3사보다 시가총액이 한 2.5배 많습니다. 여기 그림 위에 예, 그림을 예, 보시면. 근데 실제 예. 판매 대수로 보면 올해 이제 테슬라가 100만 대를 판다고 해도 내연기관 3사가 판 거에 20분의 1밖에 못 팔았죠. 결국 그만큼 이제 지금의 주가 시가총액은 미래의 엄청난 성장성을 반영을 하는 것인데 이제 테슬라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이 됐고 올해 100만 대를 생산하니까 순탄한 길을 걸어갈 것 같은데 리비언하고 루시드는 앞으로 얼만큼 대량 생산을 잘할 건지 자동차는 상당히 그 제조가 쉽지 않거든요 공정이. 네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 그 월가의 그 주요 증권사들을 보면 그 어차피 지금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는 거에 대한 이견이 없고. 테슬라가 당연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루시드 리비안이 성공할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창업자들의 능력, 뭐 엔지니어링 스킬 뭐 이런 게 뛰어난데 하지만 적정 주가에 관해서는 아주 의견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 $37인데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제가 옛날에 일했던 데인데 여기는
목표 주가를 60불로 보는데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16달러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렇게 톱 증권회사들도 아주 그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 제 생각에는 뭐 제품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렇지만 우리 투자가들이 리스크를 한번 항상 짚어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뭐 안전한 투자라는 것도 항상 리스크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회사는 리스크가 이제 한 다섯 가지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2018년에 사우디 국부 펀드,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출자를 해서 지금 지분을 64%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여기는 엑시트를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오너가 없어서 이거는 이제 테슬라의 일론 마스크랑 이제 차별화가 되죠. 일론 마스크는 테슬라 지분 한 20%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영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좀 있고 확실한 오너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제조라는 거는 수백만 대에 가는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 그 물음표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향후 몇 년 동안 한 4, 5조 원씩 매년 적자가 날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그 재무 구조도 악화되고 현금 흐름이 악화될 텐데. 그래서 그 결과 증자를 그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 확충을 해야지 계속 투자를 하고 R&D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주주들은 이제 가치가 희석화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관들이 미국의 대형 펀드, 뭐, Fidelity, T-Row, Wellington 이런 데가 보유 비중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급이 변해도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점을 우리가 이제 유념하고 우리 그 서학개미 투자분들이 보유를 하거나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저는 뭐 테슬라 차밖에 사실 타보지 못하고 루시 차는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뭐 교수님 보시기에는 요즘에 뭐 빅테크들도 그렇고 우리 테슬라도 그렇고 어떤 거버넌스를 2022년에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식의 그 퍼라는 것은 주가의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장기 성장성과 그 기업의 거버넌스 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요즘 같은 이제 불마켓에서는 성장성만 보고 거버넌스가 많이 강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가가 올해보다는 만만치 않은 국면이 될 테니까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장기 투자가들은 거버넌스가 나쁜 회사들은 진짜 그 피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거버넌스를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예. 그래서 그 연말에 그 뭐 여러 그 매체에서 그 빅테크나 미국 기업에 대한 그 상당히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이제 그 거버넌스 문제나 윤리 뭐 신뢰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최근에 그 메타에 대한 좀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면 뉴욕타임스에 굿테크 시상이라는 상이라는 걸 줬는데 뭐 그 구글의 그 딥 마인드 그런 그런 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친환경적인 음식물 재료 만드는 이런 거에 대한 칭찬이 있었는데 메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그 구독자에 대한 신뢰, 윤리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조금 많이 부족했다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좀 넘겨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빅테크 중에서 그 메타, 그 페이스북이 그 밸류에이션이 가장 그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그 빅테크 다섯 개 종목 중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PER이 예상 수익 기준으로 가장 높고요. 37배. 그 다음에 애플이 31배. 그래서 퍼가 한 30배가 두 군데가 높고. 그 다음에 아마존은 워낙 장기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퍼가 한 60배쯤 됩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보면 아웃라이어죠. 네. 근데 이제 나머지 두 종목, 알파벳이 퍼가 25배, 그 메타가 이제 퍼가 22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이 빅테크 내에서도 이제 퍼가 차이가 나는데
그게 꼭 성장성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거버넌스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미국의 그 거버넌스 그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라고. 혹시 화면이 되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전 세계의 주요 기업의 그,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주총 같은 것이 열릴 때 어떻게 그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지 컨설팅을 자문을 해주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보면 한국 기업들도 그렇지만 미국 기업들의 거버넌스 랭킹을 매기는데 우리 그 빅테크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매년 발표하는데 1에서 14일의 스케일 그 랭크가 있는데 1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거버넌스가 1로서 가장 좋고 그 다음에 10으로서 거버넌스가 가장 안 좋은 데가 알파벳,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아마존은 그거보다 한 등급은 높지만 거기도 안 좋은 9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우리가 보는 그 빅테크 기업들 중에도 기업 거버넌스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ISS라는 데는 실제 그 한국에서 엘리엇이 삼성물산,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을 공격했을 때도 그 주총에서 어떻게 투표를 할지 그때 자문을 공개적으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히 낯이 익는데 이러한 그 상대적인 그 랭킹을 매길 때 이제 네 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회계의 투명성, 두 번째는 이사회 구성이 제대로 돼 있나, 세 번째는 주주의 권리, 네 번째는 급여의 적정성, 너무 과도한 급여를 임직원한테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실제 이제 테슬라 같은 데는 얼마 전에도 그 소수 주주들이 그 일론 마스크가 2018년에 그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여기가 그 기업 랭킹 여기 잘 나왔나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 테슬라는 2018년에 그 전격적으로 트윗을 일론 마스크가 했었죠. 그래서 그 나는 그 저 테슬라를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주가가 폭락을 하고 충격을 줬는데 그때 미국 증권관리위원회가 한국으로 치면 뭐 감독원, 금융위 같은 데서 권고를 했던 게 일론 마스크가 중대한 정보를 공유할 때는 사전 승인을 내 사내 변호사한테 받아라. 이제 그런 권고가 있었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얼마 전에 본인이 주식을 세금 낸다고 판다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한 20%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소수 주주가 주장하는 것은 일론 마스크가 사내 변호사의 어프로브를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하고 싶다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론 마스크의 뛰어난 그 천재적인 경영자지만 이 사람의 이제 키맨 리스크가 강조가 된 거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메타는 보면 소수 주주들이 최근에 그 지배구조를 그 거버넌스를 메타가 이제 개선을 개편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Investor Alliance for Human Rights라고 그러니까 인권을 위한 투자자 연합이라고 여기에 보면 이제 상당히 연기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그 지금 이제 저커버그 CEO가 이사회 의장도 겸임을 하고 그 다음에 차등 의견권 그러니까 다른 주주보다 의견 주식 주권이 그 10개의 그 voting 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그 파워가 집중이 돼 있어서 유해한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이제 내년에 그 주총에 이런 그 주주 제안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 과거 4년에도 유사한 주주 제안이 있었는데 실제 저커버그 CEO가 상장 주식 수는 14%를 들고 있지만 그 의결권은 58%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주보다 10배의 그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과거에도 뭐 Alliance Bernstein, Vanguard, JP Morgan, 자산운용 이런 데들이 다 이런 데를 지원을 했지만 이러한 그 주주 제안을 그 성공시키는데 실패를 했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투자가들이 이게 뭐 당장 주가에 하루하루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차등 의결권 그 제도를 미국의 많은 빅테크들은 갖고 있다. 왜냐하면
창업한 데들이 나는 장기적으로 그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성과에 별로 그 너무 휘둘리기 싫다. 특히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나를 건드리는 거 싫다. 그래서 다른 주주보다 주권이 많거든요. 그래서 메타 같은 데는 이제 저커버그와 그 가족이 10배의 의결권을 가진 클래스 B 주식이 있고, 알파벳은 저희 그 서학개미들이 투자하시면 보통 클래스 A, GOOGL 아니면 클래스 C, GOOG를 투자하실 텐데, 창업자 두 분이 클래스 B, 여기 5탄인데 클래스 B의 10배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스냅,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스냅은 일반 주주들은 의결권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 알파벳은 이제 그런 압력이 있어서 하나 바꾼 것은 이사회 의장과 CEO의 역할을 분리를 했는데, 아직까지 메타는 이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계속되는 이러한 소수 주주들의 압력 내지 프레셔가 많을 것 같은데, 한국에도 보면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하고 미국 회사라고 주장을 하는 김범석 의장은 29배의 의결권을 다른 주주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러한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은 하여간 시장이 만만치 않을 거여서 저희가 그 서학개미 분들이 빅테크 테슬라를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러한 거버넌스가 이슈가 있는 것을 한번 알고 있으면 주가의 변동성이 있어도 너무 놀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근데 제가 놀랐던 게 중간에 스냅은 일반 주주들이 의결권이 없네요. 아예 네, 그렇게 없을 수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저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상장할 때 나는 일반 주주한테, 보통 주주들한테 의결권을 안 주겠다고 이번 스피겔이라고 창업한 사람이 그렇게 그 회사의 정관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 일반 투자가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그거에 항의를 했지만, 본인은 나는 분기 실적, 단기 실적에 영향받는 걸 싫어서 장기적으로 나를 믿으면 투자를 하고 아니면 우리 회사 주식은 살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안 좋은 극단적인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실리콘밸리에 실제로 계시잖아요. 그럼 그 근처에 네네. 뭐 애플,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본사들이 쫙 이렇게 늘어서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좀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있는 팔로알토에서 한 2, 30km 이내, 미국에서 2, 30km 되게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기 뭐 애플 본사, 메타, 페이스북 본사, 그다음에 구글 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에서 좀 긴 다리가 있습니다. 그걸 건너면 테슬라의 그 과거 헤드쿼터가 있어요. 여기 지금은 이제 텍사스로 옮겨갔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아마 일을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뭐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1년에 한 번 두 번씩 한 한두 달 여기 방문하는데 상당히 이번에도 유익한 그런 출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지도만 보더라도 정말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주르륵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뭐 판교가 됐건 어디가 강남이 됐건 좀 저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미국에서 멀리서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 인터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저희 2부 글로벌 라이브는 지금 연세대학교 이나무 교수님과 그 라이브로 연결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들었던 어떤 미국 시장의 모습, 뭐 루시드 차는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 좀 뭐 아주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좀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해서 타겟을 높인다고 하는데 한번 좀 타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기도 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광고 보시고 3부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의 미시다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요소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